안녕하세요.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시무나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이 마사지를 하러 만수안 카페에 와 있습니다. 사실 태국에 와서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방과 후 축구, 그리고 아이스 스케이트장, 인라인 스케이트장, 그것 외에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리가 아파요라고 하는데, 제가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 또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이 아픈 걸좀 통증을 줄이고 성장에 도움이 될까 조금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. 이 타이 마사지를 아이들한테 해도 되나. 그런데 어차피 제가 비전문가이고 아이들이 조금 다리가 아프고 발다리가 아픈데 제가 못 주물러 주니까 이렇게 그 타이 마사지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프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싶어서 그 6명의 아이들 예약을 하고 반수안 카페에 왔는데요.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여행을 간 장소에서 마사지를 한 번씩 받아봤다고 해요. 물론 태국은 처음이고요. 다른 데서는 굉장히 살살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제가 혹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아이들 다리 쪽은 좀 주물러 주시고 다른 부분에는 좀 살살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. 지금 저기 발 씻는 걸 보면은요, 저 안에 라인 종류 비슷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, 아이들은 저 과정이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발을 씻고 발을 닦아주는 저 경험이 좀 낯설어해서 많이 간지럽고 향이 너무 강해서 좀 힘들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냄새가, 그다음에 발 씻어주는 경험이 마사지 하는 부분에서 큰 부분을 아주 좋은 경우로 하는데, 역시 아이들과 성인의 경험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렇게 남자아이들 3명은 방 안에서 봤고요. 여자아이들은 지금 바깥에 대기 중입니다. 아무래도 6명이 예약을 하고 왔지만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바깥에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제 태국 아이가 타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이들 타도 된다고. 그래서 실내에 저렇게 그네를 만들어 놔서 기다리는 동안 한 10분 정도 그네를 타고 놀았습니다. 사실 저희가 예약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거는 사실 여기가 예약제이긴 하지만 예약 안 하고도 올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앞부분 사람들이 한 2시간 마사지를 하는 바람에 여자아이들 마사지는 조금 늦어졌습니다. 치앙마이 있으니까 또 하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마사지 장소와 마사지사를 추천해 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것 또한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천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, 그냥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반수원 카페에서 제가 많은 마사지사를 받아보지는 않았고요. 한 5분 정도 받아봤더니 그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분하고 계속 마사지를 받았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맨 왼쪽 제일 키가 큰 여자아이를 하는 마사지사분이 그 다음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요.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여자아이를 마사지 하시는 분이 힘도 좋고 좀 강하기는 했지만 잘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제 몸에 비해서는 이 힘이 조금 강하셨던 분이라 저는 다른 분하고 마사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자아이들에 있는 이세 분은 제가 거의 처음 본 마사지사 분들이세요. 지금 가운데 이 여자분 보이시나요? 사실 저한테는 좀 강해서 저희 사촌의 형부와 오빠가 왔을 때 이분을 한번 하게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. 마사지 받아봤지만 오늘 참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분들을
예,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마사지 하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, 여자아이들을 마사지 하는 거하고, 이 남자아이들을 마사지 하는 분들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이 마사지 이 필름을 찍고 있을 때, 이 남자아이들은 좋았다라고 했지만, 강약 조절에서 너무 아프다가, 안 아프다가, 너무 아프다가, 너무 간지럽다가, 이렇게 반복이 되었고요. 여자아이들을 했던 마사지사분들은 아이들이 발 씻겨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간지러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그냥 손놀림을 보고 뭐 마사지사들을 평가할 순 없지만 이 왼쪽에서 두분 잘하셨던 분입니다. 가운데 이분은 특히 남자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려요. 사실 이 손아귀 힘이 기본적으로 좋으신 분이라 혹시 이곳이 처음이신 분들은 예, 이두 분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이제 더 이상은 안 아픈 것 같고, 팔, 다리에도 아팠는데 안 아프고, 원래는 막 간지럽기도 했는데, 참고 했기도 하고, 못 참을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살짝 마사지도 적고, 살짝 간지럽기도 하니까 좋아요. 한숨 푹 잤더니, 마사지가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, 빨리 끝난 것 같아요. Was it good? Did you enjoy the massage? How good was it? Did you stay awake? 되게 피곤하고 되게 잠이 잘 오고 좋아요. 이거 되게 짧은 것 같아요. 노이스텝 트래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월 1일 금요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